우리 드라마의 제작 의도를 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피부에까지 주로 맡은 조용관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만난 많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자신이 살린 환자보다 자신의 눈앞에서 죽은 환자들을 오히려 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들은 자신 죽인 환자 수만큼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장기들과 달리 심장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을 훔칠 정도로 절박한 장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들이 그런데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이야기, 이 흉부외과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도 의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아들딸이고, 그리고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환자가 부딪혔을 때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개인으로서의 사연이 충돌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가 아마 이 드라마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의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처를 좀 일으켜주고 보듬어주고 싶었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취재하면서 만난 많은 의사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환자를 살려야 되는 목표만을 위해서 열심히 수술하는 모습 보니까요. 사실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뜨거운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현직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보답해 주신다면 아마 보람 더할 나위 없이 보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고수 씨 받아주시고요. 받아주시고 우선 맡으신 캐릭터 그리고 처음에 캐스팅 됐을 때 소감을 간략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 대본을 봤을 때 너무 일단 재밌었어요. 한 호흡에 다 읽을 정도 너무 재밌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각 캐릭터들이 인물들이 인물들 각 그 인물들의 입장이 너무나 분명했고 태수석한 뭐 수영 입장이 너무나 분명했고 각 캐릭터들이 너무 쫀쫀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흉부외과 심장에 관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대부분 있어서 너무나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박태수라는 인물은요, 의사로서 신념을 되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머니를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 그 의사로서의 그 신념과 그 어머니의 그 죽음? 그런 상황 앞에서도 갈등하는 그리고 어떤 선택이 필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서지혜 씨 받아주시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캐릭터 그리고 캐스팅 되셨을 때 소감. 네, 저도 처음에 대본을 받고 읽었을 때 고소 오빠처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금방 읽히는 대본이었고요. 그만큼 되게 긴장감과 그 탄탄한 스토리라인에 그리고 이 드라마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캐릭터는 윤수연이라는 역할이고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네, 그런 아픈 역할이긴 하지만 그 아픔으로 의사가 되는 꿈을 꾸면서 자란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뭐 이사장의 딸로서 뭔가 그
없진 하지만 그래도 그 환자를 위해서라면 그런 신분이나 이런 걸 다 버리면서까지 뼛속까지 의사가 되고 싶은 네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어휴, 깔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원 씨 받아주시고요. 처음에 그 심장을 다루는 이야기니까 요새 최근에 들어서 삶과 죽음의 그 관계가 참 긴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계에서 생명을 다루고 또 그 생명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그 무게감 자체가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맡은 안진아라는 역할은요, 흉부외과를 가고 싶었지만 심장내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장내과 펠로우 역할을 맡았고요. 그 중에 수연이 지혜 언니와는 동기이고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결국 심장내과를 선택을 하고 그런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지만 심장내과 펠로우로서 좀 고집이 꽤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아우 네 역시 똑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의사 연기의 기준을 연기해 주시죠. 엄기준 씨.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의학 드라마를 하게 됐고 이번엔 악역이 아닙니다. 네, 악역이 아닙니다. 전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보다 더 감사한 말씀은 못 들어봤습니다. 악역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꼭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를 다시 우리 감독님. 네, 감독님 배우분들 말씀을 다 들어왔는데요. 우리 여기서 또 하나 또 들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의 팀워크. 조금 전에 영상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나왔는데 이에 따른 또 팀워크도 굉장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참 좋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고 참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늘 고맙고 또 이 의학 드라마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많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각자 열심히 그래도 의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되게 자랑스럽고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까 영상에 우리 저 예원 씨가 안 나왔는데 이제 초반에 좀 안 나오고 이제 3부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많은 활약을 할 거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하여튼 끝까지 최대한 의사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좋은 드라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감독님 옆에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도 역시 더 힘을 받아서 작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를 다시 그러면 우리 스태프께 해주시고요. 자,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 SBS 드라마 발표회만 있는 마지막 세러머니입니다. 네, 셀카 촬영인데요. 예, 그래요. 자, 일단 고비도 고수 씨. 네, 잠깐 이제 저한테 와주시죠. 예. 아니 그냥 앞에서 그렇죠. 앞에서 같이 자 모여주시고요. 네, 다정하게 자 밑에 해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서도 아우 그럼요 좋습니다. 역시 센스짱. 와 잘생기신 분이 센스가 진짜 훌륭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 사진은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따로 또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SBS 세수목 드라마 흉부외과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칠 텐데요. 일단 서주시고요. 예, 제대로 서주시고요. 이현민 씨 가운데 맞추시고, 네. 자, 가운데 맞추시고요. 노란 선이 가운데입니다. 오늘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 관계자 여러분 방송을 기다린 시청자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네 격려해 주십시오. 네 흉부외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0시 8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